대구 집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여쭤봤었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면 대한애국당 해주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 우리는 대한애국당입니다. 저는 항상 대한애국당을 말할 때 위대한 당원님들의 위대한 정당 대한애국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대한 정당 맞습니다. 제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온 모임에 갔을 때 일명 보수를 빙자한 사람들, 그들이 묻더라고요.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100번도 넘게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동안 대체 뭘 했냐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석방 위에서 당신들이 이룬 것이 뭐냐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벌써 까마득하시죠? 2018년 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배수 김영철이 이 땅을 감히 밟았습니다. 현송월이라는 그런 여성도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 우리의 자식들을 죽인 살인마가 이 땅을 밟으면 안 된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저항한 사람들은 누구? 맞습니다. 김정은의 사진을 화형식하면서 바로 저 서울역 계단 앞에서 대한애국당은 목숨을 걸고 싸운 대한애국당입니다. 그 카메라가 있는데 개헌을 하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하겠다는 수작을 부렸습니다. 그 개헌 안 된다고, 그 개헌 자유 없는 개헌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투쟁한 사람은 누구? 맞습니다. 2018년 가을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당대표님과 대미 사절단들이 워싱턴 DC에 가서 조원진 당대표님께서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체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년만 대북제재 풀지 말아달라고, 2년의 시간만 허락한다라면 우리 총선 여소야대 만들고 정권교체에 이룰 수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당장이라도 종전선언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서울이었습니다. 종전선언을 막아낸 대한민국 정당은 누구?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위대한 대한애국당이 2018년의 적화위기, 2018년의 인민민주주의 위기, 2018년의 김정은과의 가짜 평화쇼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제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태극기 집회 오늘로 126차. 126차의 태극기 집회가 한 해 한 해 거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밥 먹고 나의 온 하루를 전부 헌신하여 나의 시간과 돈과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그 수만 명의 사람,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의 마음으로 떨떨 뭉친 것이 바로 우리의 태극기 집회입니다. 태극기 집회를 우습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서울역에서 함께 손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탄핵 무효의 진실을 온 국민에게 깨닫게 하기까지 갈 길은 멉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서야 가시밭길 조금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대한애국당의 행보는 승리뿐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일도 내년에도 2021년에도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은 승리뿐입니다. 탄핵무효 세 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탄핵무효! 탄핵!